인도네시아 자바섬 동쪽 스메루 화산에서 4일 대형 분화가 발생해 최소 14명이 숨지고 약 100명이 다쳤습니다. 이번 분화로 임신부 2명 등 98명이 다쳤으며 화상 등으로 입원한 환자 수는 35명 이상입니다.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생존자를 빨리 찾아낼 것을 지시했지만 연일 내리는 비로 화산재가 진흙으로 박혀 수색의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스메루 화산은 자바섬에서 가장 높은 화산으로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등 최근 여러 차례 분화했습니다.